그날 스케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날 진짜 바쁜 날이었어요. 우리 막 울면서 했어.
야, 진짜. 야, 미지. 김야 대박이다. 근데 저희가 진짜 그 수화 열심히 이제 수어인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되게 뜻깊은 영상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또 1주년 올라가니까 또 너무.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아주. 굿굿입니다. 굿굿. 요즘 저희 유행어 굿굿. 굿굿. 죄송해요. 저만 유행어를 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세미가 뭐가 굿굿이래요. 굿굿. 얘가? 어. 아니 세미. 세미 근데 이거 진짜 심해. 요즘 굿굿 말고 굿굿.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지. 세미 처음부터 그거 맞았어. 세미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진짜밖에 안 했어. 아 맞다.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요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요즘에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몰라. 그 이거 뜨는데 그 뜨는데 뭔지 맞아? 왜? 지원이 신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와 어디 봤어? 신발 신다. 왜 여기 나왔어? 나 신발했어. 근데 그래 오늘 좀 신데렐라 같긴 하다. 그거야, 그치? 나. 그래서 오늘 김핑크다. 김핑크. 김핑크.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김핑크. 그래서 오늘 누가 봐도 1주년인 것처럼 이렇게 앞에 팬분들이 보내주신 1주년 기념 케이크랑 아름다운 케이크 이 디테일 보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 대박이라서 진짜. 저 아직 잘 못 봤는데 이따 끝나고 볼게요 여러분. 저희 보이잖아요 실루엣 실루엣. 귀엽다. 지원이 망대지. 세빈이도 귀엽다. 아, 망대. 귀엽다. 귀여워. 이것도 진짜 귀여워요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거 최신 유행 케이크. 약간 빈티지 케이크. 빈티지 케이크. 이 가운데는 저희 제이라인 회사에서 우!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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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냠냠. 이거 핸드사인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수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저희 이사님께서 이사님께서 2월 달인데 이사님께서 저희 이사님의 아이디어세요. 이사님께서 저 이사님 이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되게 따뜻한 아이디어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따뜻하면서도 이거 정말 제대로 잘 해야 한다는 생각. 진짜. 그리고 이제 댓글도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댓글 보면은 이제 1주년이라 다들 팬분들께서 이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채택이 되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해. 맞아요. 내가 내보낸 거 아니야? 나도 냈는데. 근데 저희 몇 번 다 하나씩 냈잖아. 맞아요. 나는 비밀을 하나도 몰랐어. 알람이 띵 간 거야. 전체가 그래서 오늘 뭐 어찌 했을까 이러면서 손시하셨다니까. 진짜 어찌 했을까. 팬분들 아셔? 아셔. 바로 댓글로 알람 떠서 들어왔는데 댓글 삭제돼 있었다고 놀리셨어. 그래서 이제 이름 우리도 이제 이름 새기는 건가? 이름 언제 공개할까요? 이제 좀 맞죠. 좀 이제 하이라이트 때. 이제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여러분 좀 아직 여러분이라는 말 즐기세요. 아직. 맞아, 여러분. 여러분. 이 신기하다. 이름이 공개되면 진짜 이렇게 불러야 돼. 저희끼리도 비밀 투표해서 뭐가 됐을지 모른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 완전 기야. 그래서 진지하게 이름을 진지하게 내겠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엉키자.
진짜 징징이. 나도 비슷해. 나는 시시. 시시? 왜냐면 시그니처 시그니처 해가지고 시신을 약간 줄임말처럼 그리고 약간 그 대학교의 시시 이런 그런 느낌? 커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넘어가고 했는데 가차시 안 된 것 같아. 가차. 나는 시대. 언니 시대였어? 왜? 나 시대기라고. 아니 시대. 너무 괜찮네. 아니 너무 괜찮잖아요. 시대? 시대가 됐을 수도 있어. 시대를 이런 거 좋아해. 시대기. 약간 우리들의 시대요. 근데 약간 언니 시대 안 되겠다. 시대 안 돼. 시대 안 돼. 나 이거 뒤늦게 봐야지. 예전에 또 그냥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 뭐 이런 믿어. 근데 이게 시그니처의 묘미지. 맞아. 시그니처 부위에 붙이면 원래 다 떨어지는 게 원래야. 어떡하지? 원래 일부러 떨어지는 경우만 찾아서 붙이는 거야. 우리. 맞아. 이제 떨어져. 이거 떨어졌다. 우징이. 팬들 음악봉 우징언니예요. 오! 괜찮은데? 막 색깔은 그리고 색깔은 시커멓게 하고 완전 황금색.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도 뭔가 어떤 분께서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징징이 줄 설계. 우당탕님. 진정, 채소라 진정해. 네, 얘가 진정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역시 이게 안 떨어지면 시니처의 기념일 게임이 아니죠. 맞아. 유유유유. 사고를 저희가 친 게 아니라 원래 네. 원래 사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얘네가 한 거예요. 얘 예, 친구들. 한 번. 아니요 아니요 너무 높다. 언니 1,700만 원. 어? 나 준다. 나 달고 같이. 나는 되게 댓글은 빨리 올라가는데 난 안 움직여. 나 그건 나 움직였어. 이게 맞는 댓글일까? 이게 진짜 파티가 시작됐어. 어, 파티 열렸어. 여러분들 댓글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미달하 하는 거지. 지금 이제 파티의 시작이라고요. 맞아요. 파티에. 되게 시작하는 거 떨어지냐? 지원한 맛있어? 언니 지금 따뜻한 페퍼민트 차 가지고. 오, 어떻게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모를 수 없다. 시켜서요. 안 쓰는. 예리한다. 이거 맞아. 따뜻한 페퍼민트 맞나요? 나는 아이스 페퍼민트. 저는 뭐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요. 아, 아이스도 있고 그거일 수 있잖아요. 뭐? 아이스티. 아이스티요? 언니 아이스티 안 먹잖아요. 어 맞아요. 아예요. 파티라 파티. 파티 이런 거야? 파티라 파티. 아 파티 시작으로 렛츠 무브 시그니 차차차 해줘라. 오늘 몇 일이야? 몰랐는데. 오늘 몇 일이더라? 목요일. 요즘에 엠카이. 와! 와, 진짜 말씀이야. 진짜. 아, 진짜 말이야. 진짜. 엠카는 나야. 엠카는. 다 월요일, 화요일. 엠카 손이야. 엠카 나야. 요즘에 유명 인생이. 야, 야. 잠시만. 어디, 어디? 나 일단 저희 둘이만 할게요. 아, 저게 저도 맞췄는데. 인가가 태이고. 인가 태이. 맞아요. 토요일 대리. 오! 여러분,
내가 레츠무 맞아요. 처음엔 그런 재미가 있어. 재미가 대박이었어. 다 뭐야? 뭐야? 다 뭐야? 아들님 다 뭐야? 아드님 티가는 거울 방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명씩 수선 보였으면 다 뭐야 봐. 이거 해야 돼. 죄송한데 이거 한 10년 내내 이제 뭐 만나서 뭐 할 때마다 얘기할 것 같아. 야 그때 생각나냐? 이날 생일 거울 방이었거든. 다 뭐야? 뭐야? 저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세미가 맞아요. 언니 안녕. 맞아요. 조용해요. 거기도 방이 따뜻해서 조용하잖아. 맞아. 근데 약간 엠카랑 유배는 바로 무대 뒤여서 자 크게 말해. 다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미는 다 뭐야? 다른 분들도 계셨어. 가끔 틀려. 맞아. 틀려 가끔. 형 자기 혼자 언니들 오늘 화이팅이야. 어쩌라고. 끝. 맞아. 살짝 말을 안 해. 여러분 댓글을 읽고 있는데 네. 그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언니들 데뷔가 확정되었던 날 감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귀엽다. 확정됐던 날? 됐던 날? 우리가 확정 확정이 날짜? 그런 건 없었잖아. 너희 언제 언제 데뷔한다. 그런 건 없었어. 진짜? 갑자기 됐던데 나도. 나도 언제야? 5월에 나 이쁘다. 7월에 담당자 감독님? 아, 그 애기
근데 내가 너무 수정을 계속 빨리 보고 있어서 혼자 백이랑 서로 그림 그려주면서 놀았어. 어, 맞아. 나는 나는 노래 설명 배우느라 바빴어. 디스코 달려와 멋지게 더스트 화려한 더스트 멋지고 멋지게입니다. 아니 그날 진짜 기억이 떨려서 예아 언니랑 지원 언니가 김밥 먹은 거 기억이 안 나. 그 김밥 아니 김밥 많이 먹었어. 가채. 아니 나 김밥 먹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김밥 먹었어. 김밥 언니. 그날 김밥 먹은 거랑 나 여기 누누한나 때문에 여기 예쁘게 삐고 자는데 몬스터 하느라 다 삐는 날라가 선생님 속상해하는 거. 나는 그날 기자분들도 많이 계셨었잖아. 그때가 그래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떨렸던 기억이 나. 근데 조금 나는 유나 선생님 우리 MC 봐. 그치 맞아. 맞아. 근데 며칠 전에 다시 봤단 말이야. 쇼케이스. 진짜? 나 눈물 조금 났어. 진짜? 어. 아니 근데 야는 어제도 저희 단체 그 대화방에 언니들 난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는데 그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1주년 영상이나 응원 글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 울고 있다고. 근데 그것도 자기 울고 있다 해서 내가 언니는 어른인가 봐 눈물이 조금 참을 수 있네 했더니 나는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봐. 나 눈물 펑펑 흘리는 중이야. 저희 그 그림 동카에 올라온 영상도 진짜 대박. 진짜 금손. 나 그거 실제 방에 혼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금손이셔. 퀄리티가 진짜 저희 벌써 시작하는데 30분 다 왔는데 진짜? 이제 뭐 팬덤명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해야돼요. 아 처음부터 붙일까? 처음부터 붙일까? 이게 테마 색깔이 다 다르대요. 제 의견이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팬덤명을 공개하고 팬덤명을 부르고. 아 좋아 좋아. 그쵸. 언니랑 똑같은 분이 똑같이 내신 거 만약에 같아요. 나랑 텔레파시 통한 사람이 계시다면 여기 댓글 써주세요. 아, 이거 네. 제가 일단 냉기도 한 거거든요. 맞아. 언니랑 우리 빌리들 급하게 퍼서 제가 저 썼거든요. 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언니 불러봅시다. 싫어비드. 왜 때렸어? 때렸어? 왜 말했어? 누나 이거 별로야? 왜?
공공주라 어른이야. 공공주. 근데 너무 웃긴 게 시럽이 싫어? 시럽이 싫어. 너 시럽 싫어? 시럽 싫어. 시럽 싫어. 싫어. 우와 내 멘붕 소리 많아. 주책이야 정말. 괜찮았어. 너는 오늘 좁혀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울 수 있는 한 번 줄게. 나는 울지 않을 거야. 아 이제 귀여워. 시럽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이제 생긴 날이고 이제 저희 네. 시그니처가 되면 이제 1주년이니까 이제 축하 기념 케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눈물 많은 저희 막내 조리가 한번 소리 질러요. 이제 소리 질러보겠습니다. 저희 19분 제이나의 19분들이 아주 센스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대박 대박. 난 누군데요? 아, 너는 누구 아니에요? 각자 이제 좀 상징하는 색을 바꾸거든요. 한 분은 색깔을 다 안 좋아하는 편인가? 한 명은 어디 갔지? 너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여기 있더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사람 중간에 성냥.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사실 이 색을 좋아해. 아니, 여러분 봐봐. 왜냐면 성냥도 소중한 존재야. 불을 켜주잖아요. 내가 이걸 좋아해.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아니 얘들아 보라색을 두 명이 좋아하나 봐. 맞아. 시그니처 러비들 이렇게 해서 어, 어, 네. 맞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잘 해야 돼요. 맞아요. 좀 비슷하게 바로 맞아요. 시럽이에요. 시럽 비빔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럽이 하셔야 돼요. 아, 시럽 짭들 이렇게 하면 되세요. 이제 시럽들. 저희들은 우리 왜 이렇게 탈진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가까이 있고 싶어서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앉으면 제가 한번 갈게요.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얘네 너무 많아. 나 아무래도 시럽이들 생일이 저희 시그니처랑 생일이 같으니까 우리 이제 매년 매주 맞아. 매년 매년 이제 매일 맞아. 맞다 생일 똑같네. 우리가 우리가 언니야. 우리 언니야. 맞아 맞아. 언니한테 존댓말 하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벌써부터 장난치시고 근데 시럽 시럽. 네. 직장인 실업이 월급 받으면 실업 급여. 귀엽다.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저는 이제부터 실업자입니다. 우와. 실업자들 실업자도 많은데. 잠깐만.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맞긴 하지. 이렇게 재밌게. 너무 재밌다. 귀여워. 언니들 사랑해요. 네 언니들. 언니들 사랑해요. 이해하시죠? 그래 그래. 아니 방금 사랑하셨어. 맞네. 자 여러분 실업 이거 이제 내려갈게요. 네. 같이 할 있다고? 뒤에요? 별로예요? 좋아요? 지금 저 언니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미안해 안 보여. 어쩔 수 없지. 앞에 줄까? 우리 이제 실업이들 여기 있어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여기다 줄게. 좋아요. 좋아요. 언니 차지해야 돼요. 미안. 내가 투표해줬어. 원래 진지게 하려 했는데 내가 진지게 하려 했잖아. 맞아 여러분들은 어떤 거 어떤 거 있어? 멤버들은 뭐 했는지 한번 말해주면 안 돼? 맞아요. 뭐 저요? 뭐 했는지 이름이야. 생각했던 게 아니 멤버들 것도 얘야 yeah. 제가 헤이 헤이 시크릿 오케이 오케이 헤이 헤이 아, 예아 언니 추천이 하나가 클로버였고 제가 또 하나 낸 게 클로저였어요. 아 클로버 클로저? 네 약간 언니 거 약간 이게 조합해서 하다 보니까 클로저가 돼서 좀 더 가까워지자는 의미. 좋다. 자 언니는 징징이밖에 안 했어요? 징징. 상상이 징징이했는데요? 진짜 징징이했어요? 네. 네. 진짜 상상이랑 징징이했어요. 둘 중에 하나. 최소한은요? 나는 아까 러브니처도 있었고 시리얼이랑 또 있고 있었는데 어? 시리 생각하는데 시리야 시리 나왔어? 그거랑 시대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시대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CU. CU. CU를 했어요. CU. 예아 언니가 지어줬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CU라고 해서. 저도 맞아요? 그거요?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시그니처 위너스라고. 아, 맞아. 시그니처 위너스 해서 CU로 내라 내겼다 해가지고. 제가 진짜 못다. 재밌는? 저요? 뭐예요? 어쩌면 세이요. 세이요. 언니요. 세이. 맞는데? 세이 맞는데? 세이 맞는데요? 세이예요 세이. 맞아, 세이? 네. 세이. 모두 예 언니가 저한테 추천했어요. 예 언니 나이가 몇 개야? 진짜. 몇 개야 몇 개야? 왜냐면 제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 생각했어요? 약간 시간 아까 말해드릴게요. 제가 이상한 거 있어요? 시간이 저도 우리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Y 해서 say로 signature always around you. 와, 똑하죠. 진짜. say로 하라고 추천해주세요. 저는 생각도 못할요. 뜻이 되게 신기하다. 정말 러브리즈도 괜찮겠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 하루라고 하신 분들도 있대요. 하루하루 좋다. 하루하루 같이 지내는 의미로. 하루. 시너지. 시그니처. 싱크도 넣었어요. 싱크. 싱크. 나는 무브랑 시시했어. 와 여러분들 되게 무브랑 시시했대요. 무브랑 똑똑하다. 무브도 괜찮다. 시너지. 시너지도 괜찮다. 오 진짜 똑똑하시네요. 시그니처 같지. 아 네? 시그니처 같지? 맛있죠. 냠냠. 너무 빨리 나왔다. 오 조인. 오 되게 많다. 퓨처. 우와. 잘 지었다. 어, CU 제안하신 분 있어. 어머, 어, 진짜? 오, 우와, 통하신 마음이 맞았어. 진짜. 가온. 가온? 가온의 시그니처 팬은 K-POP 중심이, 오, 몸빨리 나왔어. 중심이라고. 시그니피? 시그니피는 뭐지?
착하셔요. 감사해요. 착하시네. 실업 듣고 나니까 태주신 팬덤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만큼 좋았다 이런 말 듣는 것 같아요. 실업이별. 실업이 때. 귀엽다. 다들 저희의 뜻을 아주 한마디 한 뜻 잘 모아주셨어요. 실업이 된 소감 한마디 멈춰 있어. 그래, 실업이 된 소감 하세요. 하세요 한마디. 너무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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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받아줘? 너무 좋아. 나는 슬리. 위시. 위시. 어, 위시도 귀엽하시네요. 진짜 귀엽다. 다들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게, 위시 귀엽다. 위시 좋아. 귀여운데? 시그니처 위시. 그러게. 되게 귀엽다. 되게 귀엽다. 안 돼, 뭔가 위시야 이러면은 위시들아. 위시들. 뭔가 순간 발표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너무 영광. 너무 영광이고 정말 담을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귀엽다. 꿈만하는 거 다 이루자. 어, 좋다. 천재인데 천재? 우리 실업이들 천재인데. 천재 진이야. 예, 해피 해피. 여러분 제가요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네. 그 앞에 상자에 저 쭉쭉 뜨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는 걸까요? 저게 뭐예요? 저게 저희가 저게 뭐? 그거야? 그거 우리 이벤트 올라오고 맞아요. 주선물 이벤트. 오 마이 갓. 상자 그거 다 이거 내 생일날에 뽑은 거 맞지 맞지. 어 맞아. 우리 며칠은 다 같이 봤잖아. 그럼 이걸 저희가 뽑고 읽고 이제 저희가 그 최고를 뽑으면 되는 거네요? 네. 두근두근. 그럼 멤버분들 일단 하나씩 가져가 보세요. 어? 그리고 공개하는 거 하세요. 한 명씩 뽑자 이렇게. 나는 누군가 뽑아. 나! 나야! 나야! 나는 민규주입까지 나와. 나의 의지품. 그래. 먼저 뽑아. 나는 나무 김지원. 김지원. 나는 이거. 저연자.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아 이게 막 대단한. 근데 많아요. 난 남는 거. 이거는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랩이라고. 선생님. 랩을 하신 분도 계셔. 랩은? 오 불안해. 그게. 나 뭔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어? 와.
동네 방네 소리치며 자랑하고 싶은 심정 내 마음의 오아시스. 와, 이렇게 사자 성어로 진짜 대단하다. 최고다 이거. 대박이다. 나 진짜 잘못 본 거 같아. 이게 다 아무 말이 아니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 연설문 와. 대박이다. 또 읽으실 멤버분. 또 다음 멤버분. 제가 읽을게요. 네. 저는 약간 정말 시그니처의 팬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와! 세계 3대 위인 부처 슈바츠 시그니처 언니들. 근데 노래할 때 안 무서워? 언니들 목소리가 꿀이라서 벌들이 자꾸 꼬이잖아. 언니들 노래하는 거 듣느라 벌들이 꿀을 안 만들어서 요즘 양봉업계가 비상이래. 근데 시그니처 목소리가 꿀이라고 요즘은 그냥 꿀통에 시그니처 노래 CD 넣어서 팔더라. 곰앵이프도 요즘은 밤 시간마다 꿀통에 꿀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시그니처 매력 흘러 넘쳐서 지금 전 세계에 홍수 났잖아. 나 지금 구명조끼 입고 찾아치고 있어. 진짜 시그니처 부심 조금 쌓았더니 에베레스트 돼서 지금 저쪽 정상에 등산가들이 기념사진 찍고 있네. 나도 사진 정상에 하나 찍고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 와~ 대박이다. 우리가 약간 보는가? 그런 느낌인가 봐. 닉네임도 귀여우세요. 에이게 멜론 토끼니. 어머 귀여워. 자 이제 다음 분. 이거는 비교적 약간 좀 짧고 굵어요. 신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시그니처가 탄생했다. 와. 귀여워. 실비야. 근데 우리 되게 잘 읽는다. 되게 맞아요. 다 긴 게 되게 많다. 내가 읽을까요? 그래. 언니 아직 더 많이 있다는 거. 아 근데 나 부끄러워서 못 읽겠어. 오늘 시그니처에게 선물 보내려고 했는데 나 택배 기사님께 거절당했어. 어? 왜? 설마! 시그니처를 향한 내 사랑 전부를 박스에 담았더니 너무 무거워서 안 된대. 박스가 있나요? 이건 처음 듣는 거다. 나도. 아, 저는 뭐 이미 뭐 알고 있었어요? 진짜? 당연하죠. 맞아요? 제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NNC예요. 우리 멤버 시그니처. 뭘 듣고 싶어요? 제가 띄우면 제가 읽어줄게요. 뭐 C부터 다 있어요. 시그니처 멤버 다 있어요. 먼저 시그니처. 시작. 시작. 시. 시종일관 눈이 부시고 아름다운 그 그녀들을 따뜻하고 포근한 니 니트가 생각나는 차가운 겨울에 처 처음 보았고 난 그녀들을 사랑해.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그니까 하신 거잖아. 듣고 싶은 사람 지원은 갑지 않아. 지원 언니랑 예왕이 언니가 일단 예왕이부터 본명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명인가요? 본명이에요. 김! 김이날듯 따뜻한 하! 하은이는 오늘도 은! 은하수처럼 빛이 나. 자 다음 바로 김지원 가지죠. 김! 김! 성을 가진 지! 지원이의 매력은 원! 원래 차고 넘쳐. 와! 자,
여기 여기에서 1등은 뽑고 아직 여섯 개가 더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럼 1등 받아요. 아, 최고. 여기서 1등? 아 너무 많아. 너무 저는 제 것도 너무 좋았고 지원 언니 것도 너무 좋았는데 지원 언니께 너무 정성이 맞아. 아 물론 다 정성이 있었지만 이게 한 번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지원 언니가 난 이게 너무 신박한데. 일단 한 번 줄게. 아 너무 신박해. 야 저는 내 것도 정성이야. 양으로 승부하는 셈이 진짜. 야! 대단한데 양으로 한 번 더 신. 나 한 번. 그래 이걸 우리가 다 못 읽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근데 읽어봤는데 대박이야. 그러면 다 양으로? 오케이. 아, 뭐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원래? 한 명 한 명씩. 선이는 저. 선이는 이거 하래. 이거 지원 언니가 한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거. 내 것도 되게 짱이야. 아니 말투가 너무 내 스타일. 난 이 신발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내가 막간하게 사였어. 다음 세비는 저 제가 보고 말. 어이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다음 백. 저는 어떨. 이것도 괜찮은데? 어렵죠? 난 다 좋아, 나도 어려워. 안 돼, 여러분. 저희 시간도 없고 아직 일과할 게 많고 아, 그럼 제가 이거예요. 지원 언니야? 채설 언니. 저는 마지막에 한 방 메리에 남은 연정이가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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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호만아? 사는이 지금 다 베스트 합시다. 이게 그다음은 처음에 세미꺼. 세미꺼 그럼 지금 이제 이해. 그러면 다 투표 이렇게 놔두고 이제 바로 이거 두 개 일단 남기고 라이벌 다 다른 거 주세요. 점수 높은 거 두 개 챙겨도 돼요. 이거 하나 제가 라이벌 이 중에서 하나 무조건 하나를 뽑아야 돼. 아 뭔가 다 베스트를 하고 싶어서 진짜. 자 그러면 여섯 개인데 한 명이 안 읽었는데 제가 안 읽을게요. 네? 아니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긴 거를 나눠 투표 아니에요? 아 투표 아니에요? 이거 투표였어? 아, 이게 투표예요. 그럼 이 중에 안 투표 연정 언니가 뭐 했지? 나 쌤이 그럼 투표인데? 아 그러면 세 개가 투표인가 보다. 그럼 세 개 세 개 채설 언니 맞아 언니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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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언니 그럼 그 세 개를 저에게 주세요. 네. 아 근데 좋은 생각이다. 보시죠. 이번엔 좀 잘 봐. 뭐야 나 봐. 나 공. 자 여러분 다음 주점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거는 진짜 와, 이거 1등 각이에요. 진짜. Let's go. Let's go. 이것도 삼행시에 저희 이름 삼행시 그리고 시그니처 다행시거든요. 오케이. 와우. 그러면 좀 아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만날게요. 자. 시그니처 멤버들 장보러 갈 때 계단 한 판 사면 29개 나온다면서요? 어머 왜요 왜요? 시그니처에게 한 계란 와우 한 계란 근데 이거 와요? 저는 27개 와요. 시그니처가 없는 세 계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소름보다 크다. 이런 내가 웬만한 거 다 했어? 이건 진짜 처음이다. 진작에 천재인데 진짜 난 몰랐어. 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점 문제 가볼까요? 저 이거 제가 할 수 있을지 정말 이거 잘 살려야 세미의 능력이. 아 세미야 안돼 안돼 잘해야 돼. 세미의 능력지. 세미야 나 할 수 있어. 세미야 이거 물결 느낌 다 살려야 돼. 바이브레이션 알지? 대본이야 대본. 아. 그리고 이 딱딱딱도 살려줘야 돼. 맞아. 왜냐면 알지? 못하면 끝일 거야. 팬분들의 마음 팬분들의 마음을 맞아. 시작. 어느 지하철역은 시그니처랑 제일 잘 어울려요? 바로 신의역이죠. 왜냐면 시그니처가 왕 예뻐.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프렌디죠. 근데 와. 리프레. 그래서 왕 예뻐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프렌디죠. 왕신이요. 멤버 전체 공개됐는데 전부 I, D, O, L 그룹 같은 MBTI 결과가 나왔대요.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 언니는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안 보여요. 아무것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누구누구 발표 안 했죠? 저예요. 저요. 그럼 둘이 발표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 진짜 안 했는데요? 아 좋아 좋아. 어머. 연장 것도 아까 그 이거 또 양으로 승부. 이것도 양으로. 네. 그럼 연장이랑 다주 깊게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걸로. 아 이게 멤버분 우리 멤버별로 하나씩 다 그게 있어요. 맞아. 하나씩 대표적으로 하나씩 일본. 너가 마음에 드는 거. 그러면 나 저 단체로 하나 해볼게요. 네. 좋아. 쓸 수 있고. 자, 또 초스위치 언니들 첫 번째. 저는 오늘부터 언어 능력을 잃었습니다. 와. 두 번째. 언니들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요. 세 번째. 언니들 비트 키운다면서요? 제 마음에 하트 비트. 와. 언니들 팬 되고 힘든 게 있어요. 숨쉬기. 어머. 이런 것도 있고. 5번. 언니들 혹시 산소예요? 언니들 없이 못 살겠거든요. 유유유유. 다섯 번째. 세계 3대에서 촌동에 랍스 타서 하울에 움직이면서 언니들 미모는 언제나 만족. 와. 일곱 번째. 저는 이 세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들은 내 그럼. 마음의 중심. 언니들을 향한 팬심. 언니들을 향한 진심. 자, 여덟 번째. 언니들 다리 안 아파요? 언니들 미모는 레전드. 레그 플러스 엔드니까. 와. 근데 이걸 지금 멤버 별로 다 있어요. 일단 읽어볼랜다. 그럼 좀 이따 챙겨서 읽어보자. 다 읽어보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읽잖아. 우리. 맞아요, 맞아요. 자, 저 유채솔 언니. 유채솔 언니, 유채솔 언니. 네, 제가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네. 일곱 명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다. 여기가 천국이냐? 천국이야. 맞아. 천국이야. 노래는 노래, 춤이면 춤, 얼굴은 노벨상. 오! 그것은 바로 시그니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은 누가 응원하네. 뺄 수밖에 없잖아.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응원. 오, 진짜. 자, 이제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제가 이거를 내가 한 명만 읽어주고 싶은데 이게 다 너무. 그냥 읽어야 돼. 그럼 다읽어야돼. 약간 신박해요. 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제일 읽고 싶은 게 셀린이랑 샘이거든요. 와우, 읽어주세요. 그럼 멤버 셀린 셀린 거 읽을까? 셀린 셀린 거 읽어줄게요. 네. 자, 운티해주세요. 어, 나 분명히 여섯 명. 하나, 둘, 셋, 영! 정말 알고 싶어? 하나, 둘, 셋, 영! 연정이 비밀. 사실 연정이 본명은 정연정이 아닌데. 아, 너무 진짜. 정 다 알고. 뭐야, 알고 있었어? 역시 누가 봐도 사람은 아니지? 귀여운 강아지잖아. 사실 이런 거 좋아해요. 나도 나리아 좋아해요. 저 언니가 진짜 좋아요. 공명이 정말 좋아. 자, 이제 세비 둘, 셋, 고! 거짓말이라 해줘, 제발. 세비는 올해 20살이 아니라 아직 미! 미성년자라고 루머 그만 퍼뜨려들어. 누가 저 얼굴을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기 고양이잖아. 왜 아기 고양이? 아, 아기야! 아기야! 너무 귀여워. 본인 이거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나 대박이다.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정말 너무 들떴는데 우리 너무 신났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안에 아마 정리가 또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오래 하지 마시고 이제 바로 또 기분 좋게 1위 투표하면서 맞아요. 신나는 시즌 2의 1주년을 즐겨봅시다. 하지만 지금 멤버들은 이미 너무 슬픈 감정이 증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투표해볼까요? 구독자? 그래. 아, 근데 지금 진짜 1위 후보야. 맞아. 이거 네. 너네 이름도 다 대박이야. 야, 야 언니 울기 쉽지 않아. 맞아. 그럼 야만 걸. 그리고 마지막에 야만 걸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런 야만 걸. 나의 이 기름 약간 난 야만 걸이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일단 내보겠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아마. 다 불러볼까요? 그럼 투표할까요? 좋아요. 저는 무조건 야만 걸이가 야만 걸. 아 저는 이준호 그리고 또 여기서 아 오케이 나도 야만 걸 진짜 저도 야만 걸 미안 저도 제가 뽑아서 좀 더 이렇게 야만 걸에게 저도 야만 걸 다섯 표 그럼 이거 나는 이거 이분도 저희 한참 길게 주셨는데 저는 저희 제가 뽑으신 분들께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우리 멤버들 이거 한번 이따 읽어보세요. 좋아요. 진짜 많아요. 와 신기하다. 진짜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인상이 딱 강렬했던 달걀. 맞아. 달걀은 괜찮아. 달걀 처음 들어왔어. 진짜 인상 저는 딱 기준이 그냥 기억에 팍 남고. 저의 장점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장점을 생각해주게 해주는 거. 따뜻하다 마음이. 그럼 연정이니 이거? 네! 수선 언니는? 저는 계란찜 계란 오. 그럼 일단 확정은 이거 지금 벌써 이렇게 내기가 됐는데요. 저희 누구 뽑아야 되죠?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계란 포토카드 마지막 거가 찍어 대상 가기 여기 카드? 지금 찍어드릴까요? 뭐? 이거 패스타임? 이거 네 개 중에서 이제 두 분 골라야 돼요. 두 분 누군? 네. 어떻게 고르지? 아 일단 이거는 마지막 거는 너무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첫 번째 했던 게 다 두 표씩 받았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읽어볼까요? 아니면 바로 다시 투표하실 수 있겠어요?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We can do it. 자, 1번 네. 소개 이제 설명해 주세요. 간단 소개. 한 줄 소개. 이거 야만 걸까지 포함해서 소개할게요. 네. 자, 1번 이제 길게. 처음에 이제 양으로 승부한다라는 네. 말이 나왔던 세미가 읽었던 주전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직원님께서 이거 보노보노이 내가 보노보노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한 두 번째 주전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저희 그 NMC. 저희 이름은 NMC를 한 세 번째 주전문이고요. 네 번째 야만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야만 걸. 몇 표씩 뽑아요? 한 표? 한 표씩 해서 1, 2 할까요? 한 표씩 해서? 어렵다. 자, 난 1번 해야겠다, 손! 1번이 그 양입니다. 양은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아니야. 내가 뽑아. 내가
최선. 너 어디 있어? 최선 언니 누구 봐야 돼? 뭐야? 자, 이렇게. 자, 모아스님 뽑아봐. 이거 좀 돌려봐. 어. 석가, 석가! 그래! 바로 석가지지 않고 구부러지기만 하면은. 나? 어, 남았어, 이거. 진짜? 나, 너, 너 여기 가봐. 아니야? 어. 어, 아까 언니들이 시작할 때. 뽑아. 아, 뽑았어. 응. 뽑았어? 아! 오, 나 여기. 여기 있다, 술이 잤어. 자, 이제 누가 보세요. 엄마, 언니가 해. 같이 해, 같이. 이제 같이 해자. 우리 손나게 들고 뽑아. 어. 뭐 이만 들어. 뭐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겹쳐 있었어. 겹쳐 있었어. 같이 할게. 겹쳐 있어. 나 진짜 못 이겼어. 나 이제 해. 어디 있어, 종이에? 여기 있어. 자, 이게 두 개인 것 같아. 언니 뭐 할래? 언니가 지금 집었어. 나 안 집었어. 집었잖아. 나 네 손만 잡고 있어.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이거. 자, 발표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아팀 선이와 이거다. 제가 뽑은 게 맞나요? 당첨되신 애기 멜론 쿠키님 축하드립니다. 회사에서 캠퍼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막내 지금. 자, 저희 막내와 만언니 막맞지. 운명 양으로 승부한다는. 심각한 사건처럼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다.
노페인 노 어게인. 노페인 게인이요? 노페인 노게인. 노페인 노게인이요? 그거 예전에 제 좌우명이었어요. 맨날 노페인 노게인. 여기 광화문에서 잘들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 토크바더 됐죠? 우리 시그니처 얘기야. 강아지가 죽고 있다. 눈물 사건. 강아지가 죽고 있다? 네. Sorry. 진짜 눈물 사건이다. 진짜. 너가 다음 판! 다음 판! 다음 판! 아직 몰라요. 다음 판! 유일이에요. 내부도 안 나왔어. 맞아요. 근데 다음 판은 뭐? 다음 판가 더 재밌어. 맞아요. 세크림. 아니 그 토크바더스 어제 저희가 TV 연결해갖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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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귀여워. 연정이 근데 많이 울었는데 많이 편집됐더라고. 맞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촬영 정말 멈췄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 흑역사. 네? 네. 네. 다음 화 예고 저 같이 한번 해볼래요? 하나, 이거. 하나, 둘. 맞아. 그날 보니까 이번 춤을 그거였어. 스텝 사건 뭐지? 스텝 사건.
돼요. 그러면 근데 언니... 맨발이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살짝 어려워서 제가 그거 연습해서 올리기. 와우! 그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일단은 기억을 새록새록 한번 되짚어 볼게요. 멋지다! 그게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근데 언니 멋있다. 나 진짜 이거 사실 내가 춤 진짜 많이 배웠어. 맞아. 제일 많이 배웠어. 응 맞아. 근데 나 새벽에 팀장에서 배웠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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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야 그 같이 쳐라. 실제 사건이다 진짜. 근데 진짜 탭 슈즈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 알죠 알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탭 슈즈 이렇게 저는 밑에 쇠예요. 어 쇠예요. 이게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언니가 너무 잘해. 어 진짜 어려워. 난 이거밖에 안 돼. 탭. 되게 그걸로 공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신기하다. 어 이거 맨 이거 대박 신기해. 음원 사이트 메인에 바로 있어. 바로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있어 메인 밑에. 진짜? 맞아. 저왜 메인에 감사해요. 좀 내림이 있어. 뭐 보여줄까? 이거 경차에서 나 너무 신기해. 나 어떡해. 나 지금 본인 등판. 근데 이게 우리만 보이는 거야? 아니 진짜 본인이 나 연예인 연예인 같아. 연예인 야외에서 찍어서 그런지 좀 기분도 좋았고 맞아 봤어 이거
있었고 위에는 친구들 최대한 아이솔로 있으면 목을 이만큼 최대한 화면 다 들어오게 했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앞으로 이렇게 재밌었어. 그러면 1주년 기념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니까 그러면 1주년 기념으로 각자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렇게 자켓이든 뭐 뮤비든 뭐 리허설 뭐 대기실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보는 게 어떤지. 에피소드 어려운데. 누구 누구 먼저 할까? 나는 이런 거 또 신박하고 말하고 싶어. 나도 주고 싶은데 꼭 내 방송 때마다 이런 에피소드 말하는 거 좋아해서 새로운 걸 좀 찾아야 해. 아니 있을 거야. 그, 나는 그 오 혈도 Very good, very good. 해. 봐봐. 그 뭐지?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 전에 우리가 이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우리 맨날 퇴근하기 전에 사진 찍었던 거 알아요? 아 야 왜 그랬지? 근데 내 거 이것도 없었어. 아니 진짜 사진 찍어달라고. 자 다 모여 봐 사진 찍자. 그 우리 평소 사복의 스타일 보고 싶다고 하셨어. 맞아. 애들이 맨날 말 안 듣고. 야 내 화질이 진짜 레전드였어요. 나는 거의 예쁜 옷 입고 온 거야. 놀랐지? 맞아 맞아. 올려드리자. 그래 이거 있어? 난 다 했지. 아 그래 다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나만 가지고 내가 모여서 진짜로 다 이상한 포즈로 찍기도 하고 웃긴 포즈로 찍기도 하고 다 같이 촬영 잘까 퇴근 이런 퇴근샷 찍은 날에 여러 번 찍은 적도 있지 않아? 맞아 나는 잘 찍어낸다고. 맞아 오, 잘 찍었어. 맞아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였어. 다른 멤버 어, 어? 나 지금 생각 중. 나도 저는 레전드. 지금 이 순간이 레전드. 아 쉽게 가서 여왕적 레전드 아니야? 아, 아니 괜히 죄송하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하신데. 아니 내가 너무 죄송하다. 나 내가 너무 죄송해. 나 저희를 너무 인해서 너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진짜 죄송해요. 그래도 빠른 피드백을 했으니. 아 설 뭐 있지 근데? 그럼 김전 이렇게 넘어간다. 아니 그래도 아니야. 저 지금 아주 인상 깊어요. 긴 인상이에요. 김전 너무 넘어가지고. 인상이요, 인상. 인상 깊은 일. 또, 또. 인상 깊을 수 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하고. 있죠? 이렇게 넘어가기? 저 있는데 말해도 돼요? 뭐 있지? 저는 제가 얼마 전 일인데 저는 정말 팩트인스타를 사랑합니다. 일단 팩트인스타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팩트인스타에 녹화를 하던 도중에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았는지 제가 이 아이들을 곰공주라고 말을 했는데 작가님께서 곰공주라고 들으셔서 프롬포터에 끝까지 곰공주 프롬포터에 끝까지 곰공주 대 뭐 블링블링 멤버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곰공주 저희는 설명 너 별명 곰공주야 이랬는데 저희 뭐 저희도 모르는 게 뭐 위키 이런 데서 찾으신 줄 알고 곰공주 뭐지 뭐지 이러고 그때 저희끼리 엄청 웃었었어. 맞아요. 아 진짜 많이 웃었어요. 근데 진짜 곰공주 계속 웃었어요. 빵 터졌었어. 곰공주 화이팅! 사장님께서 지우셨는데도 저희끼리 곰공주 셀린 이겨라! 제가 곰공주를 했나봐요. 죄송해요. 그치 나 좀 놀랬어. 나도 놀랬어. 진짜 의문이었어. 공공주가 그때 이후로 너무 재밌었어. 그때 이후로 저 공공주 나예요. 맞아요. 작가님 진짜 감사해요. 작가님께서 별명 지어주셨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공주 아니고 공공주 했는데 거기 프로포트에 또 쏘리! 쏘리! 고마워요! 그래서 지어주셨어. 근데 감사해요. 맞아요. 별명 지어주시 그래서 다음날 목포지에서 시그니처의 공공주! 팬분들은 왜 갑자기 공공주인가 싶으셨나요? 그치! 제가 공공주인데요? 이랬는데 공공주라고 그래요. 베어 프린세스. 베어 프린세스. 또 뉴 에피소드? 뉴 에피소드? 어? 나 어떻게 해? 너? 진짜 이거 모르겠다. 후? 누가 뮤비도 있고 토킹 토킹! 헤이! 토크 바우더스! 헤이 토크 바우더스! 토크 바우더스! 또? 또 뭐지? 아 옛날을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뭐 야, 우리 약간 데뷔하기 전 얘기도 말해주고 싶어. 데뷔하기 전 얘기? 나 또 했어! 어 말해. 데뷔 데뷔 이렇게 말 많은 거 오랜만이다. 아, 데뷔 말 많아. 나 미안해. 데뷔 미안해. 카메라 켜면 아, 말 많아. 말해줘. 말해줄게. 그 우리가 이제 데뷔 전에 주마다 평가를 했었잖아요. 맞아. 주마다 했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를 하는데 신난 노래였어. 다 기억나지? 그거 파란거리 올리버드 있지. 그거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춤 춰줬어요. 나 뒤에서 뼈가리에서 터져나. 맞다. 저희가 주간평가를 거의
이제 매주 촬영을 했는데 그 카메라 뒤에서 저희가 근데 대단하다 어떻게 매주 다 아 진짜 맞아 가사를 진짜 너무 저기 레전드였어요 안 배워져요 아 그 또 하나 있었는데 저는 노래 비슷한 노래 그거 갈색 머리 초록 머리 초록 머리 그런 거 아 약간 락이었는데 아 그거 하는데 라이브 아 다 같이 춤춰줬던 게 전 지금 기억나요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예아 언니가 발라드 곡을 아 나 울었어 앞에서 울고 제가 그 영상 저장했고 혼자 혼자 앞에서 저 그 다음에 혼자 신나는 랩 해야 돼. 혼자 아, 나쁜 기질 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앞에서 눈물 훔치면서. 근데 진짜 예언이 어떻게만에 되게 맞아. 그 사람은 너무 잘 와닿게 불렀어. 맞아. 저는 항상 고전 팝 발라드 이런 거에서 노래가 그때는 왜 그러냐면 5분이 넘어요. 맞아. 가사도 진짜 언니 힘들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한순 언니가 힘들어 하는 짓인데 나는 괜히 그 노래에 맞춰서 이별에 대한 다몰입 다몰입 가사도 다 진짜 길고 이랬어 주관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주랑 선희가 말한 거 영상 다 있다? 방황하는 나는 내 방황도 주나 언니 내 방황도 나도 내 언니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춤춘 거 영상도 있고 선희 오늘 영상도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주관기 주관평 근데 이거랑 연결시켜서 나 그거 질문 중에 그 데뷔 시그니처의 데뷔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주마다 우리 했었잖아 네. 근데 이제 안 하잖아 그래서 그게 좀 달라졌어 맞긴 한데 맞다 말이긴 한데 나 근데 하고 싶어 나도 네? 나도 시켜주면 안 되냐? 나 그런 거 좋아해 왜냐면 그때 네.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멤버들이랑 춤을 추기도 했고 그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짰고 저 그 진짜 선희가 저 춤을 많이 늘게 맞아, 맞아. 맞아. 뭐야 고마운 선생님이요 범인이 아니라 범인이 춤사꾼이야? 장본인 왜냐면 저희가 그때 선희한테 이틀에 한번 별로 새로운 무를 배웠다 근데 지금 진짜 머리 터진 것 같은데 선희한테 밥 먹고 혼자 선희한테 선아 이 노래 안무 짜주면 안 된다 이거 춤추고 싶어 이러면 아 걔 밥 먹고 와 춤 짜고 있을게 이러고 아무리 다 짜고 형 나 원 투 맞아 선희 춤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애들 밥 먹는 거 혼자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어 애들이 30분이면 다 알고 혼자 난 2시간 동안 나는 이제 또 내일은 뭘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제 생각났어요. 언니가 선희 언니한테 미션 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10분 만에 안무 제가 할로윈 다른 노래 거죠. 너무 시소한 노래인데. 우리 할로윈이라고 막 모아이. 어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모아이라는 노래. 로로드와이님의 모아이. 근데 저희가 그때 할로윈 시즌이었는데 제가 이 노래 춤을 추고 싶은데 저의 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선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안무 짜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미션 줬어요 10분 만에 안무 짜기 그래서 우리도 안무 짰잖아 맞다 맞아요 셋이서 짰잖아 어. 선이가 이 노래 줄 테니까 지원 언니랑 샘이랑 셋이 짜보라고 해가지고 셋이 이제 카운트 나눠서 안무 열심히 짰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맞아 올렸잖아 그리고 언니들이 어? 밴드 아 밴드에 올아 맞아 깜짝이야 나 원래 밴드에 올린 줄 알고 나는 어디 공개도 전화해서 올린 줄 아찔 아찔 나 근데 그렇게 시켜주면 안 돼? 다시. 좋아요 그 영상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컴백 전에 또 해서 올리죠 뭐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그것도 전 인상 깊은 게 힘든 게 많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씩 안무도 단체 안무도 해야 됐잖아요 근데 노예야 때 아 진짜 너무와 버보이 선배님의 노예를 연습할 때 제가 몸무게도 돼가지고 그냥 안 먹고 나머지 또 이만 줄 몰라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이 정신력으로 맞췄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그래서 죽을 진짜 진짜 내가 이렇게 처음 실패로 앉았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나는 그때 그 올라간 인물들이 평가 영상 그때 애들이 진짜 다 이게 잘 쳐야지가 아니라 안 쳐야지 애들이 이틀 굶고 천재방에서 땀 맞아 맞아 이틀 굶고 천재방에서 땀 다 뺀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물도 안 마시고 나 그 끝난 몸무게 제가 근데 물도 안 마시고 3일 만에 배우지 않았어 3일인가 4일 만에 조금 배웠어 맞아 아니 당연하지 왜냐면 일주일마다 평가를 하면 어떻게 안 돼 근데 원래 단체 그랬어요 근데 원래 단체 그게 없었는데 단체 세븐틴 선배님 어떤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럼 남자 아이돌 선배님도 하나 더 해오라 3일 전에 해가지고 맞다 급하게 했는데 또 이제 3일 뒤에 이제 너무 뭐 하니까 3일 뒤에 애들 안 먹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한국에 선이가 뭐 다른 거를 해야 됐어가지고 그 어려운 안무를 저랑 김지원이 땄어요 그러니까 나 귀여운 나 언니 그거 했었어 개인 레슨 했었어 어 그래 아, 개인 레슨을 했었어 아 맞다 맞다 아 선이가 바쁘니까 선이한테 안무를
나랑 지원아 열심히 해봐. 그래. 이러면 우리 둘이 자 해보자. 딴딴딴딴딴. 그리고 또 우리 알려줘. 근데 난 또 못해. 맞아. 끝까지. 나는 아직도 기억나. 안무 그. 내가 괜찮아. 나 차차차. 지인길이 영상 볼 때 아직도 못해. 맞아. 그게 진짜 레전드였어. 멤버들이 능력치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아 좀 아쉬운데 한번 더 할까 이러고 아 맞다 맞아 힘들어서 어 아 빨리 하고 끝내야 돼 한 번에 어, 한 번에 그거 하고 또 노래도 해야 되고 어 할 게 너무 많았어 그때 대사도 외워야 되고 진짜 뭐 해야 되고 그때는 노래할 때 마이크 잡을 힘이 없어서 다 스탠드 다 스탠드 맞아 맞아 손을 뚝 떨어 원래 사주에는 마이크 들고 하다가 어 저희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오, 맞아 뭐, 진짜 저희, 계속 바꿔졌어 저희 개인 춤도 췄잖아요 와 저는 단체 하고 랩하고 노래도 뛸 페이스 노래도 하고 춤도 계속 췄는데 저 그때 울면서 춤도 기억했어 노래 춤추고 맨날 춤추기 전에 아, 그 언니 오빠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지 그랬었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는 고수에서 얘기하면 하고 싶다 하잖아 이제. 맞아 이게 저희 근데 욕심이었어 맞아 욕심이었어 근데 누가 시킨 맞아.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우리가 회사 분들도 노래 다 못해서 일주일만 하고 맞아 안돼 나는 잘해야 돼 자기 직접 완곡을 해야 되잖아 과정에 가사도 100개만 다 외웠어 그 까먹으면 다 외워야 되고 맞아 맞아 욕심이 없어 열정 말이었어 열정 노래 가사 틀리면 울어 그냥 왜 울냐면 자기 혼자 이제 분해가지고 우는 거야 왜 못 외웠지? 몰라요 일주일 다 울었어 일주일만 했잖아 드디어 꿋꿋하게 건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안돼 건강만 하면 안돼 시간이 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욕심이었어. 가사도 봐도 된다 했고. 맞아. 가사도 봐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다시 찍어도 된다 했어. 그래 그냥 나도 쉽대. 지금도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 너무 잘하면 난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 맞아.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 맞아. 내가 코버도스에서도 말하는데 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안 나가면 나중에 공팔 써도 나도 궁금해. 나도 아, 나는 알지. 말해봐. 내가 그 내가 이제 근데 우리 다 그렇긴 한데 그 기준치 그러니까 나를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웬만한테 주입해서 미안하다 말을 토크마더스에서 해. 아 근데 뭔 말인지 알겠다. 그치. 근데 나는 나도 기준치가 되게 높은데 나는 항상 못하니까 근데 언니 항상 더 말해주니까 더 잘 할 수 있겠냐. 못하니 못하니까 진짜 못하니 못하니 사건도 사건이었다 이거 이거 사건이야 이거 못하니까 사건이야 못하니까 사건 아 그래도 사건을 만드는 이렇게 저희가 추억 회상도 하고 맞아요 시간이 근데, 진짜 빠르네요 맞아요 되게 오래했다 우리 연습생 생활 때부터 해가지고 첫 만남 얘기도 뭐 브이앱에서 자주 나오시니까 자주 하고 형 활동 때 얘기 자주 했잖아 맞아 이렇게 연습생 얘기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처음이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연습생 셀프면은 끝 한 번도 없지. 안 나와. 연습생 안 나올까? 그럼 날 잡고 풀게. 400일고? 400일고? 365일이니까 400일 날고? 아, 오늘 각자 에피소드 들고 와. 영상까지 첨부해요.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오면 그날 이제 400일 사건인 거야. 400일 사건 기억나도 안 나왔잖아. 야, 근데 주원이가 편 안 들어가가지고 영상 안 하고 왔잖아. 이거 뭐예요? 맞아.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맞아요. 슬슬 마무리해야죠. 맞아. 그러면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갈까요? 아, 공동주 아이디어. 역시 공동주. 그래픽스. 케이크 잘 구울 수 있게 한번 좀 이렇게 의자에 당겨가지고 볼까? 아니 몸을 좀 아프고. 아 몸을 이렇게 기대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 뭐 처음에 포즈. 자. 자, 캡탑 못 때려. 하나, 둘, 셋. 좋아요. 일주일에 첫 1번 하나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뭐 할까요? 일단 네가 하나만 들게. 좋아요. 그럼 들고 다시 하나 더 할게요. 다시, 어게인. 자, 그럼 들고 숫자 1부터 하나, 둘, 셋. 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두 개 더 추천 받습니다. 두 개 더? 그럼 C야, C. C지? 하나, 둘, 셋. 어떻게 씨? 아 이거 나오네. 진짜 진짜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로 일주일인데 언제까지 오실 계획인데? 언니는 우리 이렇게 했는데? 네? 자 이거 씨 다른 거. 최소리님 반대 손으로 했어. 다른 거 네? 하나 둘 셋.
시그니처 1주년 파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에 귀중한 시간 내주신 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좋았어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의미있게 보낼 수 있던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 얘들아! 축하해! 생일 축하해! 축하해! 저희가 72시간으로 내일까지 여러분들 파티는 내일까지도 아시죠? 땡요!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 뜰 사진과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재밌어요. 두근두근. 아, 주전문 당첨되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너무 축하합니다. 야간을 위한! 야간을 위한! 자,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1주년! 너무 가까워요. 와, 귀여워. 안녕. 나 이거 그거 같아. 아, 내려가는 거 해봐. 냠냠.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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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아,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어, 잘 보여. 잘 보여. 내려가요, 더? 아니, 오, 지금 굿, 굿. 끝. 안녕. 한 살 1주년 축하해요. 나는 멘트도 안 하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만 나는 끝이야. 나는 올라간다. 아, 이게 아닌데. 나는 에스컬레이터만 하고 끝난 거야.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 네, 가서 샤요. I love you.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두세미 웃는다. 너 더 놀릴 거야. 화이팅이다. 화이팅 아닌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해요. 시간도 화이팅. 마지막 단어 화이팅이다. 화이팅. 안녕하고 끝난다. 현주 완전 화이팅. 현주 화이팅.